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포인트 3, 주어가 동사 뒤에 나오는 구문. 이거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어쨌든 도치라는 말을 쓰죠. 네, 도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치라고 하는 건 뭐죠? 주어, 보통 영어의 어순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어순이지만 어떤 이유에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냐면 보통 강조를 하기 위해서 주어랑 동사가,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어구를 앞에다 두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건데 강조하고 싶은 어구가 있어요. 얘를 앞으로 빼면 주어랑 동사의 순서가 바뀐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도치 구문이라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도 좀 비슷한 게좀 있어요. 나는 치킨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보통. 치킨을 좋아해, 나는.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법칙이 있는 건 아니죠. 치킨을 나는 좋아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뭐 나는 좋아해 치킨을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치킨을 좋아해 나는, 약간 이런 거. 알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나는 너랑 절대로 같이 밥을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절대로 먹지 않을 거야 밥을 너랑. 막 약간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도치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는데 사실은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에 나와서 더 강조가 되고 이런 걸 느끼진 못해요, 잘. 예,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공부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예, 가볼게요. 첫 번째 강조로 하는 첫 번째는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아, 저 부사구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부터 배웠던 전치사 구 있죠? 예, 전치사 구를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전치사 구는 형용사이거나 부사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요렇게 이 전치사 구가 부사구로 쓰일 때, 예, 그러면 보통 도치가 많이 일어나요. 볼게요. 강조를 위해서 방향,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앞에 오면 도치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것 좀 어려워요. 동사 형태 그대로 주어와 위치를 바꾸며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할 텐데 부사구 도치일 때는요, 그냥 바꾸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바꾸면 돼요. 뭐, 두, 이런 거안 써도 돼요. 그냥 바꾸면 돼. 그냥 바꾸면 된다. 알겠죠? 봐봐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쓰냐면, 투, 스윗, 리틀, 보이스. Were in the back seat of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원문입니다, 원문.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Two sweet little boys were in the back seat of the car next to mine.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Two sweet little boys가 주어, 동사가 were, 그 다음 전치사 구로 이루어진 아주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전치사 구 부분, 이 부사 구 부분을 앞으로 뺀 겁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앞으로 뺀 거예요. 여기를 뭐 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구를 앞으로 뺐다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도치가 발생한다. 그죠? 예, 그래서 동사와 주어의 어순이 바뀐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눈치챈다면 앞에 주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주어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는 보이스다를 알아야 하니까 정답은 월이 되는 거죠. 됐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1번, 2번 풀어보세요. 풀고 오세요. 자, 1번을 보면 1번 뭐예요? 리얼의 전치사죠. 묶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잖아요. 전치사 구를 묶으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알겠죠? 전치사 구를 묶어서 버리면, 오케이? 얘는 버리는 거예요.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요. 예.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동사,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더 쉬워? 어떻게 더 쉽습니까? 그죠? 다음 2번. Behind the two women.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전치사죠. Behind 전치사. 명사까지.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하나.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묶어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얘가 동사, 추워. 그다음 요것도 묶어야 되겠네. 왜 묶어야 되죠? 웨어링. 현재 분사네.
분사도 배웠잖아요. 분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오케이? 맞죠, 그럼 이거는? 주어 동사니까.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이번에는 부사고 도치가 아니라 부정어 도치예요. 부정어. 부정어가 포함된 어가 문장 앞에 오이면 도치가 발생한다. 자, 근데 여기서 별표. 일반 동사인 경우, 동사가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두나 더즈나 디드를 주어 앞에 둔다. 자, 근데 조금 여기다 이렇게 더 써놓으세요.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 일반 동사일 때 얘기할게요. 두, 더즈, 디드 중에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요. 자, 두나 디즈나 더즈가 발음 이상해서 다시 두나 더즈나 디드가 오고 나서는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의문문 만드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는 친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모르면 제발 좀 그 잘 풀린 영문법으로 공부하고 오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동사 만드는 건 두나 더즈나 디드를 앞에 쓰고 주어를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의문문 만드는 것과 도치시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일반 동사가 아닐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일 땐 그냥 바꾸면 됩니다. 동사가 일반 동사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얘가 강조예요. 부정어죠, 부정어. 노로 시작했으니까 부정어. 얘가 동사? 그럼 주어가 뭐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cars가 주어니까 are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다음 1번 not until 전치사입니다. 묶어 여기까지 묶고 됐습니까? 동사 주어는 뭐죠? PC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죠? 자, 여러분들 little은요. a little. little. 무슨 차이? 무슨 차이? 하나는 거의 없는 거고 하나는 약간 있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걸까요? a few나 few도 마찬가지죠. 이것만큼 외우기 쉬운 것도 없어요. a little. a가 있죠? 그건 좀 있는. 이건 드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드립이 아니고 그냥 정말 쉽잖아요. a little. a가 있으니까 조금 있는. 그냥 little? a가 없네? 그러면 없는. 됐죠?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기. 아시겠죠? 오케이? 약간 있는? 거의 없는. 거의 없는이란 뜻이라서 얘는 부정어에 속합니다. 사실은 부정어는 아니에요. 아니 뭐 아예 없다, 뭐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어는 아니지만 부정어에 속해 있습니다. 오케이? 범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부정어 취급을 하고요. 그럼 얘가 동사. 주어, 동사 원형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주어가 someone's appearance예요. 단수죠? 그러니까 더즈가 나와줘야죠. 그 다음에 only then. 자, 여러분 only도 별표 치시고 only도 사실 부정은 아니잖아요. 오직 뭐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 약간 느낌상 부정이에요. 부정은 아닌데 느낌상 부정이다. 이런 말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할 때도 어렵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약간 나중에 해석을 많이 하다 문장을 많이 보고 읽다 보면 왜 그런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영어가 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은 그냥 공부할게요. Only는 오직 뭐뭐 할 때만, 오직 그때만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부정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범주에 속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어쨌든 간에 Only는 도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얘가 동사니까 메시지스가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주어니까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는 R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죠? 오케이. 두시고 자, 세 번째 갈게요. There 플러스 동사 주어.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영어 어떤 지문을 읽을 때 무조건 진짜 거의 90% 확률로 하나 이상씩 들어가 있는 구문이에요. 오케이? There 동사 주어.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해석은요, 그냥 주어가 있다로 해석하는 겁니다. There를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There 다음에 동사 주어. 주어는 뒤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There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해요. There은 그냥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유도부사라고 유도부사. 유도부사 말 그대로 문장을 유도만 해주는 부사.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해주고 없어지는 뜻은 없어요. 알겠죠? 유도부사. 그래서 버리고 해석할 때도 버리고 얘가 동사, 얘가 주어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저왜 여기서 제가 끊고 있습니까, 지금? 예, 여러분들 그런 걸딱 캐치하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끊고 있어요? 전치사 있죠, 전치사. 전치사 앞에서 무조건 끊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 뭐가 돼요? 전치사 앞에서 뭘 끊다 보면 뭔가 됩니다. 알겠어요? 해보세요, 제발. 주어는 exist가 되니까 어려 되겠죠. 그 다음 1번 어떻게 풀어야 돼? 동사 has been some increases. 전치사 앞에서 끊으면 돼요. 복수죠? increase는 여러분 동사 아닌가요? 물어볼 수도 있죠. 동사도 돼요. 증가하다. 그렇지만 명사도 있습니다. 증가, 상승. 오케이? increase 복수니까 have. in any old building in that area 끊고 전치사 끊고 전치사 끊고 두개 나왔죠? there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 자, 주어 부분에 A or B로 되어 있죠. 자,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주어가 A or B로 되어 있어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A and B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처음에 공부했죠. 대부분의 경우에 A and B는 복수예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다 복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A or B는요, 기억하세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주어예요. 무슨 말이냐? 얘가 단수야. 예를 들어서 얘도 단수야. 그럼 주어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입니다. 알겠어요? 자, 얘가 복수야. 얘도 복수야. 그러면 단수예요, 복수야? 복수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보는 문장의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A나 B가 다 단수이거나 다 복수일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단수라면, 둘다 단수라면 단수. 주어가 둘다 복수라면 복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A랑 B가 단수 복수로 나뉠 때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공부할게요. 지금 그것까지 우리가 할 단계가 아니야. 알겠죠? 일단은 A or B는 둘다 단수라면 단수 주어, 둘다 복수라면 복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은 마이스도 복수. 마이스 복수인 건 알죠? 이게 단수예요. 그렇죠? 그죠? 단수, 복수. 렛도 복수죠. 렛에 S가 붙었으니까 정답은 R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포인트 엑서사이즈 풀고 오세요. 가볼게요. On the back of the birthday card. 부사구죠. 부사구 전치사 구. 오케이. 동사 주어.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were. Not only 얘는 부정어. 얘는 부사구고 얘는 부정어. Lack of sleep cause. 얘가 동사 원형이죠. 그럼 얘가 주어. 그죠? 여기가 조동사. 그러면 lack of sleep은 단수죠. 그렇죠? does. 그다음 only recently 얘가 부정어. 얘가 동사 주어는 researchers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복수니까 have. 오케이? 4번 nowhere 얘도 부정어. no로 시작했죠? 부정어. 동사 주어는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except 얘도 전치사예요. 꼭 기억하세요. except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뜻입니다. except는 expect 아니야. 기대하다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 except는 뭐뭇을 제외하고라는 부사입니다. 알겠죠? 아, 전치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전치사 앞에 끊으면 뭐가 된다고 했죠? 얘가 주어네. A or B. 둘다 뭐죠? 지금 둘다 단수죠? 단수, 단수. 그러면 단수가 주어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기억하세요. On the platform, 역시 이건 부사구죠. Were a tired looking old man and little girl. 자, 이거는 and네. A랑 B. 피곤해 보이는 오래된, 좀 약간 늙은 남자와 작은 소녀. 오케이? 두 명이니까 were. 됐나요? 오케이. 되어라. 자, 뭐 보라 했습니까? 이거 보는 거 아니고, 뒤에가 주어 plenty of devices. That 꾸며주니까 버리고 오케이 주어는 device plenty of가 many란 뜻이죠 many 많은이란 뜻이니까 얘가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죠 그쵸 맞았네요 오케이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유리창문이 집에서 흔한 특징이 되기에 충분한 정도 비싸졌다 아니 이건 너무 어렵잖아 그죠 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걸 영적화라고 하는 건좀 약간 오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not until
이거를 뭐뭐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자, 이럴 땐 not until 구문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냥 요거는 그냥 알고만 할게요. 네, not until 구문 쓴다. 17세기니까 더 17th century가 되겠죠. 여기가 부정어가 나왔죠. not until. 부정어 나왔으니까 뭐 발생해야 돼? 도치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 창문이 주어겠네. 집에서 흔한 특징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비싸지 않았다. 그럼 유리 창문이 글래스 윈도우죠. 그렇죠? 이제 여기가 부정어가 나왔으니까 부정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동사 주어 어순 가져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과거 시제니까 were not until 17th century were glass windows inexpensive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어려워요. 예. not until 구문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not until 나왔으니까 도치가 발생했다. 주어 나오고 동사가 뒤에 발생했다. 예,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지금 영작하라는 건 조금 약간 좀 오바이지 않나. 물론 이 어퍼컷 스타트는 너무나 좋은 책이고 너무 좋은 책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하기에는. 예, 그렇지만 한번 좀 해보. 근데 이게 너무 그 내신에서 너무 잘 나오는 구문이긴 해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 자, 이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지금 도치에 대해서 공부했죠. 물론 도치는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아주 가볍게 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공부하는 개념이니까 앞에 뭐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바뀌는 도치에 대한 이해만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포인트 3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